안녕하십니까, 장꾸루입니다. 공을 치다 보면 Ready. 어떤 레슨 하신 분도 그렇고 어떤 회원님도 보면은 이렇게 탑에서 최대한 끌고 누르시려고 막 이렇게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이 시점에서 공을 과연 칠 수 있을까? 저는 하는 의문이 들어요. 물론 어렸을 때부터나 주니어 시절부터 유연성이 좋을 때 그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. 농민들은 유연성이 뒤지고 더 쉽게 공을 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끊어올 수 있을까요?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공을 쉽게 쳐야 되니까 타이밍을 테이크 백에서 들었잖아요. 그러면 딸카다 몇 가지 원하면 돼요. 이 시점에서 그냥 휘둔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딱 이렇게 스퀘어를 맞고 손보다 손이 좀 앞서가 있잖아요. 핸드버스트로 이렇게 맞으니까 타이밍을 살짝 내리고 나서 이때 휘두르면 거의 맞아요. 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저는 딜레이 등도 옛날부터 쳐봤기 때문에 잘 돼요. 근데 요즘 이제 바꿨습니다, 샷을. 여기서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쳐야 된다는 게 이제 지론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딜레이 등으로 쳐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끌고 와서 쳐볼게요. 7번 아이언인데 탄도가 안 나와요. 13.9도. Ready. 캐리어 170m에다가 183m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 샷을 바꿨냐면 아이언 탄도를 띄우려고 바꾼 거예요. 몇 년을 갖다 고생한 거예요. 아이언 탄도 때문에. 근데 자 제가 추구하는 샷을 탑에서 닦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휘둘러 볼게요. 자, 보세요. Ready. 탄도는 18도. 공 약간 밀렸는데 Ready. 173m 남았어요. 여기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. 여기 보면 탄도도 좋고 훨씬 더 나아요.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. Ready. 여기서부터 휘두르는 겁니다. 자, 공까지 보시고 자 탑에서 깔까닥 하면서 깔까닥 탄도가 거의 16도 나왔어요. 거리는 182m.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공을 치기 위해서는 Ready. 테이크업에 카메라에서 딱 올려놓고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왔을 때 이 시점에서 치는 게 훨씬 더 치기도 쉽고 탄도도 좋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딜레이 팀은 힘들어요. 끝까지 끌고 와도 없어 치워야 너무 힘들어요. 그건 한번 딜레이 팀도 한번 쳐보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.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 것인지 그걸 한 번씩 쳐보세요. 그러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.